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요즘 제 영상들이 좀 가성비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아쉬워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성비가 꼭 정답도 아니고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패션은 정답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가 좀 있는 남자 서머 시즌 슈즈 추천편이에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준비했죠. 트렌디하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가격대 좀 높은 남자 슈즈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여름 시즌이 뭔가 스타일링에 좀 힘을 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슈즈가 생각보다 중요해지더라고요. 아이템 개수가 좀 작아지니까. 그래서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서머 시즌 슈즈 중 하나가 뮬 스타일이에요. 이번 SS 시즌 확실히 캐주얼한 무드, 힙한 무드가 강세인데 은근 뮬이 또 깔끔한 스타일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캐주얼 힙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뮬은 바로 로스트 가든의 도브입니다. 청키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여서 뭔가 적당히 미니멀하면서도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슈즈. 깔끔 단정한 룩에 뭔가 모던하면서 트렌디함까지 줄 수 있는 서머 슈즈 아닐까 싶어요. 송아지 가죽 스웨이드 터치감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외피와 내피 사이에 폼을 넣어줘서 만졌을 때 뭔가 퐁숑퐁숑? 쉐입감도 둥글둥글 볼륨감 있게. 생고무 에바를 강화한 크레페솔을 사용해서 무게감도 보기와 다르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키 높이가 무려 4cm! 4가지 컬러웨이 중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베이지 컬러가 좀 산뜻해 보이면서 캐주얼하게도 해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왕 슈즈 하나 장만하는 거 스테이트먼트 컬러로 포인트 빡 주고 싶어서 라임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은근 요 라임 컬러는 힙하게 코디해도 예쁘더라. 다음 추천 슈즈는 러프넥의 마카 블로퍼입니다. 뮬과 블로퍼의 차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뮬은 그냥 뒤축이 없는 형태의 슈즈를 뮬이라고 하고 블로퍼는 백리스 루퍼, 그래서 로퍼 형태지만 이게 뒤가 없는. 근데 요 러프넥 제품은 저에게는 뭔가 뮬처럼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이거든. 얘도 적당히 청키하면서 세미스퀘어 쉐입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여서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할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양가죽으로 일단 가죽이 황홀해. 막 미끄러져. 그리고 포인트는 발등 사이즈감을 조절할 수 있는 요 포인트 스토퍼 디테일. 요 디자인이 자칫 뭔가 밋밋하다 싶을 수 있는 뮬이나 블로퍼의 산뜻한 디자인 포인트로 여름에 블랙룩 고집하시는 분들은 요거 예쁠 것 같아. 발포 고무 밑창으로 내구성이 좋다고 하며 키 높이는 3cm. 비싼 슈즈는 확실히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오는 배려가 있어요. 발등이랑 양 날개 쪽 부분으로 라텍스 패딩이 삽입되어서 폭신폭신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요 메탈릭한 스트링 스토퍼랑 어울리고 좀 깔끔하게 신기에는 요 블랙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도 블랙! Stalkers. 다음은 러프넥의 말리 블루퍼인데요. 짜잔! 좀 더 로퍼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아 이게 블루퍼지! 분에 폴폴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스웨이드 가죽에 적당히 청키한 쉐입감의 심플한 블루퍼예요. 심플한 만큼 로퍼 느낌 물씬 놔주면서 클래식한 느낌! 뭔가 살짝 어른스러운 느낌이 드는 슈즈? 그래서 클래식한 감성 한 스푼으로 깔끔하게 코디하면 예쁜 것 같습니다. 고무 크레페솔로 가볍고 키 높이는 3cm! 아주 좋아 좋아! 훌륭해 훌륭해!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감도 있지만 활용도적인 면에서 저는 베이지 컬러감 추천드릴게요. 은근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요거 시티보이 무드 요런 스타일로 예뻐져도 예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기도 해요. 예쁘잖아. 다음은 로스트 가든의 다이브 슬라이드입니다. 다이브 슬라이드. 요거 인스타에 포인트 슈즈로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티롤리안 슈즈를 뮬 타입으로 재해석한 청키하면서도 귀염포착한 서머 슈즈로 슈즈가 딱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 살짝 심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코디에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분에 폴폴 부드러운 스웨이드에 투홀 신발끈 포짝. 그리고 요 제품은 기본 컬러들도 예쁘지만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간 게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투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 쉬울 브라운 베이지 컬러. 요 컬러감은 좀 어렵지 않고 캐주얼하게 막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키한 느낌의 슈즈인 만큼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로 이걸 툭 덮어가지고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예쁜 거는 보일랑말랑 해줘야 이게 감질맛이 나는 거야. 내 신발 모으게.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 Stalkers.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스타일의 서머 슈즈가 있다면 바로 슬라이드일 거예요. 편안하면서 발등을 많이 가려주는 스타일이라서 통풍은 잘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 차린 느낌을 주는 스트랩밥? 크레더스 제품은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착용해보면서 항상 만족감 놓고 분해난 캐주얼 룩으로 활용하기 좋았어요. 스웨이드 자체도 너무 좋은 퀄리티인데 사이드로 물결 치는 웨이브 디테일에 그 밑으로는 스웨이드가 아닌 가죽으로 요런 디테일! 리벳 디테일도 포인트가 되는데 이 리벳 안쪽으로 감성적인 레터링이 적혀 있어요. My paradise, there is no real escape. We are living on a lonely island. Walk, do nothing and watch the summer sunset as your... as 뭐라고? 대신 이 리벳은 자꾸 꼈다 뺐다 하시면 가죽 홀이 늘어나니까 감성은 한 번만 보는 걸로 해요. 하고 열지 말자.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풋밴. 제 발바닥이 닿는 이 부분이
송아지 가죽 부드러워.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서머 시즌 브라운 레더 아이템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 테라코타 컬러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고, 저는 또 컬러 포인트 주고 싶어서 좀 심플하게 흰티 데님 여기다 컬러 포인트 이렇게 그린머스 스토커즈. 자, 마지막 제품이에요. 서머 시즌 빠질 수 없는 것, 쥬리. 추천 제품은 페르코의 코이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추천했던 제품 중 하나예요. 페르코 모델 중 이 코이 모델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코로나도 끝났고 놀러가기 딱 좋은 시즌 아닌가 싶어요. 웨스턴 무드도 나면서 에스닉하면서 빈티지하면서 정말 페르코의 대표적인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영감을 받은 슈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우보이의 시그니처 디테일, 이 프린지 디테일이 부드러운 스위드와 함께 이렇게 달려있는, 거기다가 요 귀엽게 원석도 박혀있어요. 그래서 요거 디자인 자체가 누리끼리한 데님 팬츠랑 매칭했을 때 슈즈 하나로 뭔가 빈티지한 감성 한층 업시켜주고요. 아예 루즈한 카고 팬츠, 피그먼트 워싱 티셔츠 루즈하게 입어줘도 신발이 포인트가 돼서 확실히 코디 무드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얘는 반바지랑 매칭해가지고 놀러가면 너무 좋겠다. 캠핑 바이브. 떠나요 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슈즈만큼은 어느 정도 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시켜드리고, 아, 또 요런 브랜드의 고가 제품도 있구나 알아가시면 좋을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제품 혹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자, 얘네들 또 신어보셔야겠죠?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죽 스멜.